멋있게 팬들을 위해서 잘 내려오는 방법을 터득하고 싶고 그 내려오는데 내가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내려오지 않으면 되지. 왜 눈물이 나지? 나 더 눈물이 나려고 한다. 薛雅先前多次提到自己对体态要求严格，导致身体吃不消。没想到才开始增重没多久，近日却在严重化的YT频道探烟，又重新开启了减肥计划，让不少粉丝都担心起他的健康。너 근데 진짜 요즘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. 근데 언니 너무 많이 쪄서 지금 이제 다이어트를 8kg 쪘어요. 그러니까 원래 너가 활동할 때 몸무게보다 8kg가 찐 거야? 나한테 익숙한 몸무게라고 해야 되나? 그 몸무게에서 8kg가 갑자기 쪄서 옷 입기도 힘들다 이거 느껴지니까 빼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래, 다이어트 하고 있어? 그래서 시작한 지 지금 3일 됐어요. 아니 그러면은 우리 유랑단 할 때 무대 올라갈 때 그때는 완전 더 말랐었지? 응, 그때는 스키니했지. 그래? 너 그래서 자주 쓰러졌다며? 응. 몰랐어.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약간 유전적이어서. 그래? 네, 엄마가 그래? 엄마가 심장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. 그렇구나. 근데 한 26부터 그렇게 자주 쓰러지기 시작해서 대학병원을 이제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 살을 찌우면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병원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살찌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밥을 너무 잘 챙겨 먹게 돼가지고 이렇게 음식 보면 눈이 커지잖아요. 저는 요즘 느끼고 있어요. 제 자신한테서 내가 멋있게 팬들을 위해서 잘 내려오는 방법을 터득하고 싶고 그 내려오는데 내가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내려오지 않으면 되지. 왜 눈물이 나지? 나 더 눈물이 나려고 한다. 왜 어떨 때 너는 그런 생각이 느껴져? 계속 잘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이제는. 근데 제일 힘들 때 언니를 만났고 지금 현아의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하지 않게 아직 멀었다고 느끼게 하고 싶어. 아직 멀었어. 솔로 여가수잖아. 너 진짜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거야. 정말 희귀한 우리 현아지. 两人谈到自己对工作的想法，竟都忍不住落泪啦。相信泫雅未来会继续做自己喜欢的作品，帮着房主整理包包。